다시 해야지. 천천히. 보톡스를 맞으면 무조건 다 팽팽해지고 빵빵해지고 그냥 주름이 쫙쫙 펴지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이게 땅땅하고 딱딱한데 놓으면은 이완을 시켜서 슬림하고 날씬해 보이는 역할을 하고요. 이렇게 이런 데 주름이 생겨잖아? 이런 데 주름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흐물흐물한 데를 팽팽하게 만들어줘서 주름이 쫙 펴주는 역할을 해. 근데 원래 보톡스라는 게, 나는 의사도 아닌데.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하나 할때 나는 항상 검색하고 공부하고 안정한가, 그걸 먼저 탐구를 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에요. 남의 말 듣고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해가지고 해야지? 나도 하면 이뻐? 이거 아니야. 그걸 했을 때 나를 그려봐. 괜찮네? 그럴 때는 가서 나도 해는 거야. 그렇게 하는 거지. 남이 한다로 따라가는 성격은 절대 아니니까.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믿어도 돼요. 여기다가는 슬림. 여기다가는 쫙 펴주는 거야. 그리고 이마도 쫙 펴주는 거고. 허벅지에 놓으면 허벅지 근육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게 맞으면 허벅지도 날씬해지고. 그리고 또 하나. 보톡스랑 비슷하게 생긴 있어. 이 걸그룹들이 많이 하는데. 여기 바지 입으면 우리가 엉덩이 바로 밑에 살이 붙으면 이렇게 골반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. 거기 살이 많아서. 어딘지 알아? 뒤에, 뒷모습에서 바로 엉덩이 옆 밑에. 허벅지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. 거기다가 신데렐라라는 걸 맞아요. 신데렐라는, 자기 원하는 부위에다가 지방을 빼기 위해서 주사약을 이 정도를 한 군데 하나씩 넣더라고요. 나 봤어. 근데 엄청 아프대. 뚱뚱한 사람들이 지방을 빨리 빼려고 신데렐라라는 주사를 놓는 거야. 그, 나 아는 동생이 그걸 맞아봤대. 갑자기 살이 쪄서, 원래 입었던 옷이 너무 안 맞으니까, 원래 걔는 그걸 맞았던, 우리 요즘은 그런 거, 그거 맞는 거 흉이 아니라 다 얘기하거든? 효과 좋아? 그러면 가서 맞는 사람들도 있고, 진짜로. 제가 다니는, 10년 넘게 다니던 병원에 가면,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, 부부예요. 두 분이 오셔가지고, 뭐 하시는 줄 알아요? 관리 차원에서? 보톡스 바르고 가요. 이마하고. 어머님은, 코. 코를 보톡스를 맞는 게 아니라 성형을 그거는 칼을 안 대고 그냥 여기다 뭐 넣는 거 뭐라 그러더라?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또 다음에. 그러니까 보톡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빵빵해지면 저 보톡스 아니? 빵빵한 여기 이렇게 요런 데는 이렇게 딱딱한 요런 데는 맞으면 슬림. 여기 넣으면 쭉 펴주는 거고 여기는 뭐 집어넣는 거야. 난안 집어넣어. 나는 쫙 피는 것보다 톤을 좀업 시키고 싶어서 그걸 할 거야.